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2999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23일 화요일 오후 3시 5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VR과 AR 등 CG 기술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지윅 스튜디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약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제 이후로 저항선 돌파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저항선 위쪽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까지 걱정할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항선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무래도 RSI 지수도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린 이후에 고가 뚫어내지 전고점 뚫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1.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은 이제 오후 들어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위지익 스튜디오 또한 윗꼬리 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1.9%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요. 미국 증시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게 되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제 8거래일 아니, 7, 1, 2, 3, 4, 5, 6, 7, 8, 8거래 맞죠? 8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오면서 하락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0.9%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내일도 이제 증시 흐름 조금 살펴야 될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무리 조정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짧게 어느 정도 조정 받고 바로 반등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지익 스튜디오 또한 조정이 오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할 때이만 원대 가격 지지선 잘 지켜주는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만 잘 유지하게 된다면은 빠른 시일 안에 전고점 뚫어내면서 신고가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보고서 내용도 위지익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사업 보고서도 어느 정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같이 일일이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멘텀 받고 상승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G 관련 기술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되었고 그 모멘텀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직 스튜디오의 재무제표 살펴보시더라도 이제 영업이익이 20년도에는 코로나19 이슈로 어느 정도 감소를 했지만 21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적인 내용 보더라도 미래 성장성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이 있기 때문에 1.9%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승리호 그래픽 제작사 위즈익 스튜디오에 컴투스가 약 45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컴투스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 받고 여태까지 상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만 잘 받쳐주게 된다면 빠르게 이 전고점 뚫어내면서 신고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RSI 지수가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할 수 있겠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나서면서 큰 양봉 그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약 1.9%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매수를 해 주어야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언제쯤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할지,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할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요, 가장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21년도에 여태까지 이제 매일마다 추천해드린 종목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오전 7시 42분부터 이제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전일 미증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시황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3개가 추천되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가 추천이 들어가고 있으며,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세 종목이 추천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추천이 들어갈 때는 이제 추천 종목명과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